펌블 처리를 상당히 잘하는 선수입니다. 네. 구도구청에 지난 시즌 신인으로 입단을 한 선수입니다. 넷. 넷. 아, 벗어납니다.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공격은 놓쳐서 잔플레이, 짧은 볼 처리, 선제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먼저 김규범의 서브. 서브 득점. 떴거든요. 4대2 2 포인트 리드 김민호. 내가 좀 더 빠르게 이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겠네요. 넷. 그래서 김규범 선수가 김민호는 먼저 선제하려고 하겠죠. 네네 맞습니다. 자 그래서 먼저 3. 선제를 그러면 짧게 넣으려고 합니다. 아 걸렸어요. 아 들어가거든요. 네. 자, 그런 걸 감안을 해야 되는 먼저 잡으려고 많이 머리 싸움을 해야 됩니다. 네. 올 김규범 영도구청. 넷. 래시 선언. 공격 성공. 짧게 넣으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렇군요. 어 서브 득점. 세븐홀. 아 이걸 놓치. 8대7. 자 파악을 해야 돼요. 그렇군요. 넷. 자 렛. 나갔어요. 넷. 지금 세븐홀 짧게. 넷. 그러나 렛.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럼 서브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김규범인. 자, 두 점차까지 쫓아온 김규범인데요. 찬스 볼. 성공합니다. 네. 매조지 지을 수 있을지. 야 여기서 1대0 나갔어요. 줄 알아야 됩니다. 자 이번에는 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아 네트 서찰리드 네트 걸립니다.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다면 잊지 않아야 됩니다. 자 발리성의 동작으로 넘겼고요. 자 깊숙한 네. 볼이 오고 갔는데요.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3대3 동점에서 네. 스핀 강력했고 위력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자 5대4 김민호가 다시 앞서 있습니다.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예. 자 서브 3구 한번 볼까요? 공격 갑니다. 한 점차 김규범 5대6입니다 바로 공격 가죠. 깊은데 받았고요. 두 선수가 아하 역시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. 넷. 넷. 아예 미들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볼까요? 짧게 들어왔고요. 네트 걸리는 김민호와 대결을 해야 되겠습니다. 자 김규범 한 점 차까지 다시 만들었어요. 넷. 넷. 자 그럼 7대9 9대7 자 김규범 네 그러나 그리 지금부터 정교하게 들어간다면 상대를 마음대로 공격 못하죠. 그리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자 누가 먼저 선제를 잡을까요? 자. 야, 결국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. It's no mystery. And you and I we got history. Yeah.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. When we're in too deep. And you and I